우리가 노아의 홍수를 참으로 눈으로 봤는데요. 볼 때 어떨 때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떨 때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이해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이해 못할 때 솔루션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 우리에게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표현하고 싶어서 이러한 일을 하셨을까 그렇게 보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솔루션을 빨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커다란 노아 홍수를 행하셨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그 가운데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를 모두 멸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려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죄악은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노아 홍수로 있습니다. 우리가 참 성격기절 어려운 거 만날 때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부분이 무언가부터 시작하면 대부분의 것들이 풀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죠? 사랑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입니다. 과연 우리는 뭘 잊어버리면서 살아왔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너무나 자주 보죠? 지겹죠? 네,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걸 만드는 방법은 그 따로따로 다 떨어져 있는 걸 가지고 진화론이 맞다고 생각하고 어디다가 모아놨어요? 과학교과서에다가 넣어놨어요. 모았어요. 근데 한 번도 하나도 거의 화석이 발견되지 않는 이게 무슨 층이에요? 예. 셋째 날 만든 그 층은 당연히 맨 밑에 항상 발견되죠. 우리는 이걸 봤습니다. 지질계통표의 문제점을 잠깐 요약하면 지질계통표의 모든 층을 보여주는 지역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진화론 바탕을 가지고 잡아당겼다는 거죠. 그걸 대비했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지층이 역전된 게 많다는 거예요. 예, 역전이 아니라 사실은 뭔데? 고등한 게 밑에 나오고 하등한 게 위에 나오는 게 있다는 거죠. 지질학자들은 역전됐다 그럽니다. 진화론자들은. 그 다음에 멸종 문제를 해석하지 못해요. 가끔씩 뭐가 나와요? 믹스 화석, 섞인 화석들이 나오는. 우리 머릿 속에, 우리의 시간 속에 이거는 빨리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 경험했던 시간은 없어요, 우리에게. 네, 우리 방사성 동위원서 아까 비디오를 봤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라늄이라든지 소륨이라든지 마륨이라든지 루비듐이라든지 포탄 쭉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변하는 그 반감기를 가지고 하는데 각각의 그 반감기의 기간이 다 있다 그랬죠.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돌을 주서다가 교수님한테 이거 측정해 주십시오. 그럼 교수님이 뭘 한다 그랬어요? 예? 뭐라 그래요? 그게 얼마나 오래됐냐 먼저 물어본다 그랬죠. 그럼 제가 그걸 몰라가지고 가져왔잖아요. 그럼 몰라요. 뭐라 그래요? 그걸 모르면 내가 어떻게 시작하냐 그랬죠. 예. 뭐냐 하면은 이게 얼마인지 오라는지 자기가 결정해야지 여기서 어느 방법을 쓰는지 먼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걸 가지고 시작하면 오래되게 나와요. 차 때문에. 네. 짧은 거 가지고 하면 어때요? 짧게 나와요. 다시 그게 뭐라고요? 순환 논리. 자기가 정해놓고 자기가 오래됐다고 정해놓고 오래됐다고 나와서 기뻐하고 네. 짧았다고 정해놓고 짧게 나왔다고 기뻐하고 순환 논리입니다. 검증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화산 폭발 언제 했는지 아는 것도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측정했을 때 맞는 답이 나오면 타당한 거죠. 그 방법이. 무슨 가정이 많다 그래도. 그런데 여태까지 실제로 맞은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200년짜리가 1200, 제 만자가 붙습니다. 만년. 뭐 680만 년, 이것도 200만 년 되는데 420에서 24억도 나오고 하나 다양합니다. 여태까지 맞은 경우가 거의 없어요. 네, 있다고 그럴 가끔씩 탄소 동위원소나 이런 것들이 맞는 때가 있어요. 맞을 때 나오는 게 뭐예요? 거의 안 맞다가 맞으니까 새로운 방법을 개발했다. 아, 그럴 때 물어봐야 되죠. 그 방법 가지고 여태까지 계산했던 거 다시 다 해보라고. 그래서 기본 가설은 초기값이 불명확하다. 붕괴상수가 정말로 진짜 중간에 붕괴상수가 일정한지 그 다음에 코주 시스템이냐 그건 다 설명드렸죠. 중요한 건 뭐냐면 진화론과 지질계통표의 신뢰하에서 계산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계산을 시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진화론 틀렸죠. 기술계통표는 없죠, 이 세상에. 예. 거기다 가산될 연령 없이는 계산 시작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머릿속에 또 하나 배워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몇억 년 됐다는 거는 전혀 근거 없는 겁니다. 자기가 몇억 년 됐다고 결정하고 그렇게 계산한 거야. 그렇게 오래됐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습니다. 근데 왜 과학자들은 아직도 그걸 붙잡고 있냐 이거죠. 과학자들은 뭔가 객관적인 것 같지만 우산 속에서 공부한다 그랬죠. 그걸 뭐라 그랬어요 이거를요? 아, 패러다임. 자신의 사고 틀에서 합니다. 예를 들었죠, 버스 안에서. 예. 나무가 있고, 나무, 여기 조각이 흘러내려왔습니다. 그죠? 이것이 얼마 만에 여기까지 내려왔냐 계산하는 방법. 1년 동안 움직이는 걸 봤더니 몇 미터, 1미터 옮겼단 말이에요. 100미터니까 얼마 걸린 거예요? 100년 걸렸다고 하는 것. 이게 뭐라 그랬어요? 동일과정설. 지금 우리의 과학 있죠? 과거를 알고자 하는 대부분. 거의 대부분의 이론들은 동일과정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찰된 걸 가지고 미래까지 완전히 느려버리는 거죠. 근데 또 하나는 뭐 격변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 내리는데 언젠가 순할 때 보니까 한 시간에 내려오더라. 격변설. 우리가 계속 봤지만 어때요? 자연을 보는데 어느 게 더 타당해요? 격변설입니다. 지금 과학자들은 두 개의 패러다임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여태까지 배웠던 진화론과 동일과정설이 가장 커다란 패러다임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우리가 컴퓨터 과학을 우리가 공부할 때 해니 모리스 박사님이 할 때 제일 좋은 레퍼런스가 참고서가 뭐였는지 아세요? 동일과정설이 나오기 전에 지질학 책이었다는 사실. 그때는 지질학자들이 화석을 보면 그랬어요. 언젠가 여기 엄청난 사건이 있었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동일과정설이 교과서에 들어온 게 우리의 사고를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그러다가 자 이쪽이 격변론적 해석의 논문 수고 논문 발표의 연도입니다. 1800년 중엽부터 점점 격변론적인 지질학 논문이 줄어들더니 완전히 없었어요. 격변론적인 논문을 내기만 하면 이거는 뭐예요? 성경을 기초로 하려고 한다고 밀어냈다는 거죠. 그러다가 1900년 1200 전혀 안 나옵니다. 격변론적 논문이. 그러다가 1960년도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1970년도부터 양이 많아지는데 이때를 우리가 뭐라고 써 이름을 붙였냐면 다크 에이지 오브 캐테스트로피즘. 격변론의 암흑시대. 그러다가 이때부터 지질학이 실험을 하기 시작했어요. 석탄을 만져보니까 뭐예요? 이거 수십간에 만들어지지 오랜 시간이 오면 안 되더라. 화석을 만들어봤죠. 선상지 여러분 다 보셨죠? 실험을 하면 할수록 어때요? 아,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건이 중요하다는 거야. 논문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1900년도 아직까지 우리가 지금 통계를 못 냈는데 얼마큼 왔냐 하면 이 정도까지 가야 됩니다. 이 연도가 바로 가장 중요한 연도다. 이게 무슨 연도냐. 바로 헨리 모리스 박사님이 제시스 플러드를 만들었을 때입니다. 이게 굉장한 영향을 줬어. 전체 해보자. 해보니까 정말로 성경적인 게 오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녹화적인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성경 고린도 분명히 써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모든 이론을 파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론을 파한다 그랬어요. 이건 진짜 이론입니다. 영어로 speculation. 모든 생각과 이론들을 전부 다 파하는데 어떤 이론을 파하냐 하면 하나님 알게 하는 것을 대적하는 것. 그건 다 파한다 그랬어요. 높아지는 것을 다 파시킨다 안 됐어요. 그걸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누구한테 복종시켜요? 예수님,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모든 이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이 파하고 있는 게 보입니까? 그건 하나님 파한다 그랬어요. 거짓이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거역한 것들은 다 파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첫 번째 잣대가 돼야 돼요.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의 연대는 얼마나 오래됐나? 예. 알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차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딱 한 가지인데 그건 바로 뭐냐면 문자가 발견돼야 돼요. 기초 책. 근데 책만 발견돼도 잘 안 돼요. 왕의 족보하고 같이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왕의 족보 없는 거 거의 없죠. 근데 재밌는 게도 왕의 족보하고 맞췄을 때 그게 어디에 거의 선에 걸리냐면 BC 2500년에 걸립니다. 그게 아니면은 왕의 족보 비교할 수 없는 거 발견했다. 뭘 발견했다. 그러면 당장 뭘 해요? 고고학자들은 무슨 방법을 써요? 탄소동위원소를 써요. 그러면 갑자기 점프해요. 지금 고고학자들이 이제 탄소동위원소를 쓸 만큼 써봤는데 그 사람들이 고백하는 요즘의 논문들은 과연 우리는 이 갭을 어떻게 메꿀 것이냐? 이게 고민이에요. 탄소동위원소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뢰할 수 있는 건 어디까지냐 하면 바로 문자가 만들어질 때부터입니다. 대부분 나라들의 조상들, 문자가 발견되는 나라들을 끝까지 가다 보면 2500년을 넘는 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 언제부터요? 2330년. 그게 아주 정확한지는 몰라도 하여간 그때입니다. 대부분 나라가 거기서부터 실질적으로 타당한 데이터가 나와요. 우리 잘 아시는 거 몇 가지 해볼까요? 한자 얘기 잘 아시죠? 한자는 BC 2500년에 만들어졌다는데 아마 그거보다 좀 더 짧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에, 이거 무슨 뭐예요? 예, 변자. 주자에다가 8자, 입구자 하니까 이게 어디 나와 있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창세기 7장 7절. 노황수 속에, 방주 속에 8명이 들어갔는데 그게 큰 배선자가 됐단 말이에요. 자, 한자가 만들어진 게 2500년이다 그러면 그 연대가 어느 때하고 거의 맞죠? 바벨탑 또는 노아홍 그때 맞습니다. 즉 뭐냐면 근데 많은 한자 가운데서는 그 한자는 뜻글자예요. 바벨탑이 흩어졌다 할지라도 음구자는 못 읽었겠지만 뭐예요? 뜻글자는 남아있을 수가 있죠. 어쨌든 그런데 그 한자에 보니까 예전에 그 넬슨이란 선교사님하고 그 캥이죠 그분들. 캥이란 분하고 창이죠 창인가? 네. 그분하고 같이 만든 디스커버리 오브 제네시스에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보니까 그 안에 진짜로 중국 사람들이 홍수 이전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뜻글자니까 뭐예요? 그 안에 의미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삐침이란 건 메이킹 액티브, 활기를 주다란 뜻입니다. 흑토에다가 입구자, 흑에다가 입구는 대개 중국말에서는 삶을 얘기합니다. 인구, 식구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있죠. 그래서 흙에다가 생기를 주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야? 흙받침은 걸어갔다는 겁니다. 이거 언제 나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고 생기를 부르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몇 개만 더 해보겠습니다. 한 네 개 정도? 네, 금자는 하나님 나무가 두 개 있죠. 무슨 나무겠어요? 선악과하고 생명나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게 두 개가 있었어요. 처음에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는데 나중엔 생명나무까지 길을 지켰죠. 볼시자는 항상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한자에서 나옵니다. 예배라든지 제사라든지 이런 걸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항상 나오는데 요거 가지고도 얘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무 앞에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자예요? 네, 한국에 오신 분들 잘하시네요. 네, 금알 금자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떠는 화원검으로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셨더라. 그 밑에 거는 아주 어려운 글자인데 잘 안 쓰는 글자지. 나무는 뭔지 알겠죠? 여자는 뭐겠어요? 누구겠어요? 보나마나 하와죠. 근데 두 나무 앞에 하와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글자일까요? 네, 근데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중 나무를 쳐다보고 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그랬어요. 근데 탐할 남자예요. 이거를 이분이 뭐 오를 의자도 마찬가지고 양하고 내가 합하니까 오라졌다는 거죠. 양하고 하나님하고 하니까 경사가 났다는 거죠. 아벨의 이야기죠. 근데 뭐냐면 한자 안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디스커버리 제네시스에다가 180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때 비판이 나왔어요. 아주 찬성하는 쪽 수준으로 비판이 나왔어요. 비판이 뭐였냐면은
이 글자들이 과연 언제 만들어진 거냐는 거야. 예, 혹시 이게 이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예, 이때 이제 2205년부터 실질적으로 드러납니다. 이 대비를 할 수가 있어요. 이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때 대충 만들어진 경우 어쩔 거냐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넬슨이라는 사람이 우리 번역 나와 있죠. 1992년인가요? 예, 그때 공자도 풀 수 없던 수수께끼 Confucius could not solve. 예, 그거를 했는데 거기다 300몇 가지를 어디서 추려냈냐면 이때 유적지에서 긁어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때 했던 게 분명히 이때 만들었던 얘기라는 거죠. 우리 창세기 족보를 보면은 이때는 분명히 언제냐면 바벨탑 때입니다. 바벨탑 직후입니다. 즉 뭐냐면 그때는 노아가 살았을 때예요. 족보에 보면 그때 벌써 우리들은 그때 사람들은 노아홍수 이전의 이야기들을 벌써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잘 나가다가 여러 사건이 있지만 언제 없어지냐면 진나라가 뭘 했습니까? 네 가지 4대 정책 기억나세요? 우리 제일 어린 자 네. 기억나세요? 대장령 통일 제사제도 되지 뭐 여러 가지 하죠. 분석행위 만리장성.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분석행위죠. 그래서 여기를 넘는 책들이 중국에서 거의 발견이 안 되는 이유가 진시황이 그만큼 철저하게 어떻게 한 거예요? 기존의 책들을 다 태워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책이 뭐세요? 뭐죠? 선생님들 제일 오래된 책 우리나라에서 한국유사. 네, 역시 한국유사입니다. 굉장히 긴장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삼국유사 삼국사기죠. 삼국유사 삼국사기 언제 써졌는지 아세요? 네, 고려시대. 요즘 왕건이라는 거 아직도 하나요, 드라마? 네, 고려시대 때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고조선시도 있고 삼한시대도 있고 삼국시대 얼마나 문화가 발달됐는데 왜 그전에 책들은 하나도 발견이 안 되고 왜 고려시대 돼서야 그때부터 발견되냐 이거죠. 어떻게 딴 얘기예요? 그전에 책들은 없앤 거죠. 이거는 왕권이 확립됐다. 그러면 항상 일어나는 게 뭐냐면 분석행위는 필수입니다. 네. 그 어느 나라에서든지 나오는 일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또 잊어버렸죠. 진짜 역사를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우리 머릿속에는 뭐예요? 네, 고미 뭐 하고 뭐 그런 얘기 있죠. 그 머리 그거로 배치되기 시작했어요. 진짜 히스토리는 잊어버리고. 어제 나눴던 홍수 얘기 아시죠? 홍수에 대한 얘기들이 전설들이 다 있습니다. 320개까지 조사됐대요. 인디안 태블릿을 보더라도 어제 보여준 것뿐 아니라 실제로 이러한 태블릿들이 보여져요. 꼭 에덴 동산에 있었던 사건의 얘기들. 이것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테네시에서 발견된 겁니다. 예, 네, 그런 것들이 발견돼요. 즉 뭐냐, 우리들의 조상들의 옛적의 조상들의 머릿속에는 뭐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홍수 이전의 이야기들을 알고 있던 흔적들이 다 있었다는 거죠. 어셔라는 사람이 누가 누구를 낳고를 쭉 연결해 보니까 BC 4004년에 지구가 창조를 했다고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아까 우리 비디오 테이프에서 과학적으로도 만년 이내라고 나와 있는데 처음에 만년 이내로 시작했지만 우리가 이제 있는 것들을 자꾸 제거하다 보니까 자꾸만 얼마냐면 정말로 성경의 족보는 이건 정말이다.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자꾸 좁아지지 성경 쪽으로 가고 있지 멀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몇 년이라고 여러분께 말씀 못 드립니다. 6천년, 6천년 됐는데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로 성경은 사실입니다. 우리 나중에 믿을 바에는 성경 사실이에요. 결국에는 성경에 있는 족보가 정말로 완전하다. 그 안에 우리가 좀 컨트롤한 것들이 있지만 정말로 성경에 있는 건 하나님 완벽하게 보존하셨고 필요한 것을 다 넣으셨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하나님이 그 동안 창조하시고 그 다음 성경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홍수가 있었고 바벨탑이 있었던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인구 증가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지고 2000년대 60억 됐는데 이게 2000년대 전에 만든 건데
거의 맞는 걸 봐가지고는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 같아요. 그래가지고 1980년도에는 40억이었고 1840년에 20억이고 거의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족 몇 명당 나고 그 다음에 이 수명이 얼마고 그리고 첫 번째 일을 할 때가 언제고 이런 걸 따지면은 대충 한번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제가 파워포인트를 안 가져와서 요즘 거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작년에 나와 있는 우리나라 인구국에 있습니다. 그거 아주 재밌어요. 한국의 인구 증가율이 이건 좀 오래된 건데 3.9, 4.2, 6.7, 4.8, 3% 정도였어요. 그런데 인구 증가율이 0.5%만 되더라도 0.5%만 되더라도 4천년만 되면 충분히 현재 인구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인구 증가하는 것만 보더라도 현재 인구만 보더라도 인류의 역사는 굉장히 짧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한번 이런 것들을 해봤어요. 인간을 전부 꽁꽁 묶으면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어디 안에? 제주도 안에 쏙 들어가죠. 그럼 지질학자들이,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인류가 지금 200만 년도 됐다 그러는데 가장 짧다고 하는 50만 년부터 시작됐다 하더라도 현재 인구가 그 수학적으로 접근했을 땐 10의 300승 정도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100만 년으로 10의 2700승 정도 되는데 아니, 가정해 본 겁니다. 지구 속에는 얼만큼 들어가냐면 10의 22승. 예, 그럼 태양계 속에 수금자 목도 천에 명 해가지고 반지나가지고 돌려가지고 불을 만들었을 때 그 안에 사람을 다 집어넣었다. 예. 그러면은 10의 39승밖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려진 우주에다가 다 넣었다 그래도 10의 100승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산술적으로 나온 10의 300승이 얼마나 무슨지 알겠죠? 지금 인구가 그렇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 우리 조상들의 두개골은 다 어디 갔어요? 예, 네, 두개골이 다 어디 갔어요? 두개골 없죠? 예, 네. 우리의 역사는 길면 길수록 문제가 자꾸 생겨요. 우리가 얼만큼 잘 잊어버리냐는 사사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사기는 어느 책 다음입니까? 여호수아서 다음이죠. 여호수아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습니까? 사사기 2장에 보면 뭐냐면 이 세대 사람이란 건 지금 여호수아 시대입니다. 여호수아 시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다 죽었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걸 아는 건 전수되는 건 이대를 넘지를 못해요. 잊어버린다는 거죠. 사람은 그렇게 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가라사대 때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그 마음 내게서 멀리 떠났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봤을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이것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쳤다는 겁니다. 또 잊어버렸어요.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쉽게 어렵네요. 우리의 조상들은 그렇게 쉽게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역사는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나서 나와서 첫 번째 아들을 낳았죠.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두 번째 아들 또 낳았어요. 예,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을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가 두 번째. 가인은 쫓겨났죠. 졸지에 첫 번째, 두 번째 아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 교육자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가 아담과 하와 죽고 또 하나님을 아담과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뇌가 관영해가지고 노아와 여식구만 나왔습니다. 노아는 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앞으로 교육 잘 시켜야겠다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죠. 네, 그랬을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로 노아와 이들이 구원된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은혜 가운데 있는 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단다. 하나님 이 세상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너는 하나님이 사랑한 걸 알아야 된다 가르쳤겠죠. 근데 곧바로 뭘 했어요? 바벨탑 사건이 나서 흩어졌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성캠브리아, 고생대, 중생대, 유인원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역사는 6일 동안 하나님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또 죄를 지어가지고 노아의 홍수가 있고 그 다음에 8명의 식구가 나왔는데 또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흩어져가지고 그 중에 아브라함을 하나님 택하셨습니다. 그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한족 속이 흩어져 나와가지고 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쪽 끝에 한반도에 정착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걸 잊어버렸어요. 또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것 또 잊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게 우리의 진짜 역사예요. 우리는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되죠. 그걸 믿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졌어요. 도저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사랑을 도저히 구원받을 길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오신 분이 누구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뭘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그 죄를 우리에게서 벗기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그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거 뭐예요?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고 뒤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는 no one. 어느 누구도 예수님 아니면 하나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 없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프리서포셔널 하나님. 도저히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 우리 자신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여기 볼 수도 없고 우리에게는 성경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안 썼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찔하죠. 성경 때문에 예수님 오셨어요. 사실이라는 거 알려주려고. 우리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지단원 때문에 우리 악한 마음 때문에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거 우리 하나님 이 세상 지은 거 다 잊어버렸을 뿐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거 잊어버렸어요. 우리의 역사를 잊어버렸어요. 우리의 역사를 깡그리치 잊어버렸어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바꿔버렸어요. 성경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보시면서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남겨준 게입니다. 그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 우리 얼마나 구체적으로 얼마나 우리보다 잘하는지 알 수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읽겠습니다.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잘 잊어먹는지 누가 제일 알아요? 제일 잘 알아요. 하나님. 하나님 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원래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가 잊어버릴까봐 누굴 보내주셨어요? 네, 성령님 보내셔서 우리 계속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또 성경에 써 있습니다. 우리가 워낙 잘 잊어버리니까 뭘 남겨주셨다고요? 말씀을 보여요.
성경의 에베소서에 보면 또 써 있습니다. 또 우리가 워낙 자리 접었고 그리고 우리가 혼자 있으면 다 약한 존재로 떨어져 나가니까 뭘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에게 담대함을 준다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건데 우리를 너무나 잘하시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고맙죠. 옆에 있는 분들께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꼼꼼하게 챙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십니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받았어요, 이거를. 그 창조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거 우리 알았어요. 잊어버릴까봐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건 모두 주셨어요. 우리는 그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를 뭐라 그래요? 우리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하나님 찬양해야죠. 찬양하겠습니다.